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지인 15번째 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공이 묻기를 사하고, 여기는 사는 자장, 자장을 말하고, 자장 이름이죠. 상은 자공의 이름, 자공. 비교한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하고 비교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방인이라 그래. 방인. 자공은 이렇게 좀그 자기 그 동료지 간에 이렇게 비교하는 걸좀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후세 사람들은 이제 그 공부하는 데서 도움이 되죠. 이 방인 비교하다. 자, 사하고 묻기를 상과 누가 더 현명합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바로 진짜 요즘을 말하면은 즉문즉답이죠. 들은 대로 그냥 바로 나가죠. 사야는 자장은 항상 지나치고 너는 항상 미치지 못한다. 중용의 기준에 봤을 때한 사람은 지나치고 한 사람은 항상 좀 부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평상시에 제자들의 습성이라든가 성격, 학습 태도라든가 마음 씀씀이 모든 것을 다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장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재고의강, 재주가 높고 뜻이 넓어서 군안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글이에요, 여러분. 군안. 이 자장은 자, 뜻이 높고 재주가 높고 뜻이 넓은 사람들은 항상 군안은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걸 좋아한다 해서 그래요. 군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거를 처리하는 걸 좋아한다. 고로 항상 중을 넘어가고 중용보다 지나치고 자아는 독신하고 근수해서 항상 이렇게 사람이 그 수동적인 사람이죠. 독신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켜서 그 규모가 협회한다. 그 마음의 어떤 그 뜻이라든가 어떤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이렇게 좀 작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용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공이 그걸 듣고 왈연즉 사유여이까. 그렇다면은 자사가 그 저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공자로되 유명한 말이 나오죠. 과유불급이니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똑같다는 거죠. 유는 승과 같다. 이기다 이런 소리죠. 도는 중용으로서 그 지극한 거로서 여기니 그 현지의 과가 여기는 이제 그 현과 지를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현지의 지나침이, 현은 행동으로서 얘기한 거고, 지는 지식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와 불초에 미치지 못한 것보다 비록 나은 것 같으나, 이런 소리죠. 비록 나은 것 같으나, 그 실중죽은 하나다. 중을 잃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이 다 문제가 있다. 윤시가로되 중룡지위 덕냐 중룡의 덕됨이 그 지극한 저 이런 건 중룡이라고 하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기 지극한 저 과여 불급이 모두 다 똑같다. 문제가 있는 거다 소리죠. 호리 차지 호리면 요 무이천리 우리가 호리지차면은 천냥지차라 그랬죠. 차이는 그한 터럭의 차이가 천리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긋난다는 거. 요거는 무자예요. 무자. 차지 호리면 무이 천리라. 고로 성인의 가르침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나친 것은 억누르고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겨서 모두 중도에 귀결시킬 따름이다. 지나친 거는 누르고 부족한 것은 미치지 못한 것은 당겨서 인도해서 다 모두 중용에 귀결시킬 따름이다. 이거는 그
워낙 유명한 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굳이 이런 그 주석을 해석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자주라 그래서 주자가 이제 집주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물론 참고하는 거는 좋은데 지나치게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거. 예. 계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맹손씨, 중손씨, 숙손씨, 개손씨라고 그랬죠? 그 집안이 쉽게 말해서 노나라를 다 해먹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계시가 주공보다 부자다. 주공은 누구냐면 제가 얘기했었죠? 주나라 무왕의 동생. 예, 무왕의 동생. 무왕의 동생. 예. 요즘에 말하면은 그 무왕이 죽고 나서 그 성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성왕이 주공의 그 조카였어요. 근데 주공이 그 당시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그러니까 실권을 쥐고 있는 국무총리였어요. 재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왜냐면은 조카가 어리니까 예, 저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책에서 보는 거하고 책에서는 주공이라든가 뭐 문왕이라든가 무왕을 엄청나게 성군이다 이렇게 물론 뛰어난 형군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군이 있을 때는 잠잠하지만 무왕이 죽고 나서 성왕이 즉위하고 옛날에 그 은나라 마지막 그 주위의 자손들이 이 바로 주공의 형제들과 연합이 돼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그 서전에 보면 나와요. 유명한 말이죠. 공불리어 그런 말이 있어요. 공이 장차 그 당신한테 임금한테 불리하다 이런 말을 막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주공이 3년 동안 재상직에서 물러나요. 그런데 이제 성왕이 어느 날 금등괴회를 열어보니까 주공이 그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대신해서 하늘에 기도드린 게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아 우리 삼촌이 결백한 분이구나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주공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동생이라든가 그 주의 아들들을 전부 다 그냥 섬멸해버리는 그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노나라의 제후로 봉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 계시보다 다 선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공자가 오매불망 마음속에서 항상 흠모했던 사람이 바로 주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주공보다 더 부자가 되긴 했는데 군후 이제 공자 제자 염구죠. 염구. 염구가 위지, 그를 위해서 출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서 더 부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주공은 왕실 지친으로, 그러니까 지친으로 큰 나라에 공이 있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 피비린내 나고, 예, 여러분. 왕조가 한번 쓰는데 절대로 쉽게 쓰는 역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한번 피바람이 불고 지나가요. 예. 대공이 있고 위는 총재의 위치에 있었다. 그 부는 마땅하다. 예. 근데 계시는 저우의 그 경우로서 부가 지나치니 이것은 그 임군한테 그 모든 재산들을 빼앗고 그 백성들한테 핍박을 하지 아니했다면 어찌 이와 같이 재산을 얻었겠는가? 예, 요 두 가지 하지 아니했다면 아니했다면 어찌 이와 같은 재산을 얻었겠는가? 예, 부를 얻었겠는가? 근데 영구가 계시의 재가 되어서 예, 계시의 재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세금을 급히 함으로써 압박해가지고. 시민들한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 부한 것을 더욱더 예, 더 많이 형성했다 이런 거죠. 근데 공자가 그거를 이제 알고 나서 공자가 말하길 때 비오도야로서니 소자 명고의 공지 가야니라. 공자가 그러되 영구는 우리 문화
생이 아니다. 예. 너희들은 소자나 이제 제자들인 너희들은 북을 울려서 염구를 공격하는 것이 맞다. 예. 오도라고 비오도는 절제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파문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무리가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예. 비오도는 절제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소자 명고의 공진은 문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성토하여서 책망하게 한 거다. 자, 성인이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발음이 오예요. 오. 여기는 발음이 오로 읽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악이에요. 자, 악의 당을 형성해서 악의 무리를 지어서 이런 소리예요. 성인은 악의 무리를 지어서 악의 편입이 되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악에 합당을 해가지고서 백성을 해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여기서 걸려요. 이와 같다. 그러나 선생은 엄격하고 친구는 벗은 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끊었더라 하더라도 이미 끊었다 하더라도 문인들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연구를 올바르게 인도시킨 것이다. 그 소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연구한테 가서 야, 여기 너 자네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역정내가지고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너 파문 당했어. 그러니까 너 알아서 처신 잘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끝이 없음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다. 예. 진짜 끊은 건 아니죠. 다른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북을 울려서 연구의 잘못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파문을 시킨다 하더라도 너희들까지 그러면 안 되니까 가서 하라는 거죠. 예. 범시가로되 염유가 정사의 재능으로서 그러니까 공자 제자들 가운데는 문학에 뛰어나거나 덕행에 뛰어나 언어에 뛰어나거나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죠. 염유는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재능이 있대요. 염유가 정치 재능으로서 계시에 그것을 피려고 했던 거죠. 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불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여기까지 이러니 그 심술이 불명함으로 말미암아 심술이 받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방구저신 자기 몸에 방구저신이라는 거 몇 번 했죠? 예. 구저신 돌이켜서 나한테서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벼슬을 하는 것으로 급하게 여긴 까닭이다. 예. 전부 다 너무 성급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설령 염유가 본인 뜻하고 관계없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못 빠져나와요. 예, 웬만한 사람들은 못 빠져나온대. 그 권력에 휩쓸려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아부하고 나쁜 짓도 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예. 자, 시아라고 하는 거는 자고, 공자의 제자. 자고는 약간 우둔하고 예, 여기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민첩하지 못하는 거에 상대적인 말이에요. 예, 자고는 굉장히 어진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어지고 다만 이제 계산이 빠르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봐야지 정말로 무슨 뭐 어리석고 그렇게 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시는 공자 제자니 성은 고요 자는 자고다. 우자는 지가 부족하나 마음 씀씀이에는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덕후죠. 덕후. 예. 지식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어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자고는 발로는 남의 그림자를 밟지 않고 뭐 남이라고 해도 되고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고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죠. 예전에는 지금이야 안 그러지만 선생님하고 제자고 뭐 같이 친구로 지내고 막 이러고 뭐 그런 시대지만은 얼마 전에만 해도 제자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발로는 그림자를 밟지 않고 계치 불사라며
예를 들어서 그 충분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구리라든가 벌레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막 움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꽃들이 이제 방장 바야흐로 막 이렇게 풍성하게 질때 꺾지 아니하며 지친지상에 그러니까 부모의 상을 당해서 읍혈3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눈물을 이제 3년 흘렸다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리 내서 울지 않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읍혈3년이에요, 여러분. 예. 보통 우리가 통곡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눈물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고 같은 경우 읍혈3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슬픔을 이렇게 통곡하고 그러진 않은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3년 동안 그 부모의 아버지의 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가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읍혈 3년 동안 그 3년 동안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일찍이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으면 이빨이 드러나죠. 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난을 피해서 행하는데 이 난은 위나라 공의의 난이죠. 자로하고 같이 자고가 같이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난을 피하는데 요런 뜻이에요. 요런 말은 여러분, 예, 저기 뭐 다른 데에서 글을 읽어야지 알지. 이 글만 가지고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피난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때 불경불도라하니 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단장을 그 넘지 아니하고 두라고 하는 건 개구멍이에요. 구멍으로 빠져나오지 아니하니 가히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난리가 난 거예요. 궁중에서 난리가 났는데 자고도 막 지금 어떻게 할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문지기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있었는데 문지기 한 사람이 자고한테 공은 지금 이쪽에 지금 저기 뭐야 그 담이 무너졌으니까 이 담을 넘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담을 넘지 않는다 그랬더니 또 끌고 가가지고 구멍이 난 대로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빨리 도망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이런 구멍으로 다니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바른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고가 당신이 누구인데 이 난리통에 나를 구해주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잘못을 범해가지고 당신한테 문책을 받았을 때, 예, 자고한테 문책을 받았을 때 자고가 재판을 담당했었던 명이야. 그때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당신은 나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불쌍한 긍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속에서 그 공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 유명한 얘기거든요. 예,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고라는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 제자는 당대에 여러분, 전부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결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예. 삼야는 노하고, 이 노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요즘에 말로면은 둔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둔하다, 둔하다.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똑똑한 사람도 수제나 영재들 보면 정말 아주 그냥 재기발랄하고 또 굉장하죠? 근데 증자는 그와 반대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어리숙해. 그랬다는 거예요. 노라고 하는 것은 둔이다. 아,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진 말입니다. 정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삼야는, 모야는 마침내 노로서 얻었다. 뭐를 얻었죠? 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공자의 적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똑똑한 제자들을 제쳐두고 증자가 결국은 공자의 학문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모야는 경의노득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제자들이 정말로 빠릿빠릿하고 민첩하고 영특하고 그러면은
거기에도 다 문제점이 있어요. 어리석고 느리고 둔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일을 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증자는 그 당궁편에서도 보면 아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 대선배들한테도 그 문제가 잘못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선배들도 증자가 잘못을 지적하면은 변명하지를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또 요즘과 같았으면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예. 또 가라대 증자의 학문은 정말로 독실했다. 증자는 어떤 사람이냐? 독실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성문의 학자가 총명재변이 불이불다로되 많지 아니지 아니하고만 많다 소리예요. 불이불다라는 이런 표현은 맹자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총명하고 재능이 있고 논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침내 졸 그 도를 전한 사람은 바탕이 노둔한 사람이다. 아, 정말 이거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고로 학문은 성실로서 귀하게 여긴다. 예, 제주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 빨리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백리길 가다가 그냥 안 가버려요. 예, 그러나 이 성실하고 노둔한 사람들은 우직우직하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공이 산이란 말 있잖아요. 우공이 산을 옮겼다고. 예. 윤시가르대 증자의 재가 노둔했다. 고로 그 학문이 확실했다. 이것이 바로 능이 심조도인 이유이다. 예. 심조라면 깊이 도에 나갔다 이 소리예요. 네. 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군자는 심조지도니 이런 말이 있어요. 심조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맹자를 공부하면은 차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출처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해석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서상경 한번 다 섭렵하고 나중에 보면 아 이거 내가 어디서 이거를 봤었구나. 이거는 어디서 나오구나. 전부 다 알게 돼요. 예. 다른 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야는 자장은 약간 괴팍하다 이 소리예요. 편벽되고 뜻이 높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뜻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런 면이 있어요. 벽은 편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지라는 건 뭐냐면은 외향적인 모습에 빠져서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이는 거 이런 걸 좋아하죠. 예. 그럼 요즘 시대에는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증자처럼 독실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도 현실적으로 많고 예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뭐 또 남들한테 활달하게 잘 표현하고 이런 것도 좋죠. 다만 이제 증자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성실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거죠. 예. 유야는 자로는 언하다. 약간 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뭐냐면은 약간 거칠고 저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약간 통속적이다. 그러니까 전에 말하기를 언이라고 칭하는 것은 마도 속론이다. 예. 양시가르대 내자는 이 네 가지는 모두 그 성의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것을 말함으로써 능이 스스로 예. 능이 그 스스로 이렇게 다듬다 이려라고 하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숫돌을 갈듯이 힘쓰다 이래요. 스스로 자기의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반성하게끔 한 것 시킨 것이다. 오시가로대 이장 머리에 그 왈 이자 그러니까 자왈 이거 죄송합니다. 그 자왈 이자가 빠져 있다. 예. 자왈 이자가 빠져 있다. 혹자는 의심하기를 아래의 자왈이 마땅히 이장의 머리에 올라와서 한 아래 뒤에 글도 이장과 같이 일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다. 예, 그것도 나름대로 예, 다 맞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 자활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전부 다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근데 이 글과 자활 회하는 기서호 서호 누공이니라. 예. 사는 불수명이요 이 화식은 하니 화식언이나 억증 누증이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글이에요. 예, 우리가 앞에 글은 어느 정도 누구든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글은 예전서부터 이 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조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주자의 글을 먼저 보고 주자가 대표적인 글이니까 주자의 글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거. 자,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내는 예, 서호인저 서 가깝다 바라다 이러는데 뭐에 가깝죠? 도에 가깝다. 예, 도에 가깝다. 그런데 이 누라고 하는 거는 매이잖아요. 예, 자주 비었다. 이게 뭐냐면은 곳간에 곳간, 예, 곳간이 비었다는 거예요.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도에 가까운 사람인데 아내가 바로 도를 증득했다는 말은 하진 않은 거예요. 예. 항상 도를 흠모를 해가지고 공자의 도를 흠모를 해가지고 공자가 말하는 도에 가까운데 매번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곳간이 비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죠. 일단사와 일표음이라고. 예.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누추한 데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객이라 그 낙을 바꾸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그 일단사와 일표음이래. 그러니까 도에 가까웠지만 가난한 동네에서 거처하고 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주자주 곳간이 비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은 갇혔다. 도에 갇혔다는 말이다. 누공은 자주 공개에 이르렀다 소리예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쌀 그 담는 어떤 그 광 뭐라 그러죠? 그 아이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 뒤지라 그러나? 예, 뒤지가 비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빈누로서 가난과 배고픔으로서 마음을 옮겨 마음을 움직여서 부를 구하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예. 자주 뒤지가 비움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그 도에 가깝고 또 능히 안빈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내를 띄운 거죠. 예. 그런데 뒤에 글을 보면은 이거를 그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산은 그 자공은 산은 자공을 말 자공이거든요. 자공은 명을 받지 아니하고 화식은 하니 화식이라고는 재산을 증식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억측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이치를 헤아리는 경우 헤아리면은 자주 맞췄다 이런 소리예요. 자, 여기서 주자에 먼저 우리가 주자주를 먼저 명은 여기서 주자는 천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천명이지 예. 공자가 이게 정말로 천명이냐 이런 소리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화식은 그 재물을 재물을 증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증식하는 거, 억은 억탁 헤아리는 거다. 자공이 안자의 그 안빈 낙도와 같지 아니함을 말한 것이나 그 재식의 재능과 견식의 밝음이 능히 이를 헤아려서 많이 적중했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런데 그 다른 분의 해석에 따르면은
자공은 본분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본분을. 이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 본분을 지키지 나쁘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 나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본분을 지키지 않고 재물을 잘 늘려서 나 그래서 헤아려 말하는 경우 자주 그 말이 적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있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앞날을 헤아리면 곧잘 들어맞았다 예, 이렇게 그 천명을 알지 못할 알지 받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데 앞날을 잘 헤아려서 곧잘 들어맞았다 이렇게 주자는 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정주 학설이니까 정자원 하되 자공의 화식의 재산을 증식한 것은 후세 사람의 그 재물을 아주 많이 널리는 것과는 같지 않다. 다만 부자가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예.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면은 선비는 안빈낙도를 어떻게 보면 도덕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량경 선생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빗대어서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 그러나 또한 자공은 이것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일이다. 공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공이 그 성과 천도를 들었을 때는 자공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선생님의 성과 천도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와 같은 짓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정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범시가로대 누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단사표음. 예, 바로 이거죠. 단사표음이라고 1단사와 1표음으로 제 누왕을 인불감 기우원을 그 모야는 불계기락기라고 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자주 이나마 이것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표주박 어떤 음식이라든가 한 모금의 물도 자주 끊어졌는데도 그 낙을 고치지 않으니 천하의 물이 어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했겠느냐. 왜냐하면 돌을 더 좋아했으니까. 빈부는 하늘에 있거늘 자궁은 화식으로서 그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이것이 바로 편안하게 천명을 받지 못한 거다. 능히 편안히 천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 뒤에 보면 다른 글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원래 춘추자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가 말하는데 이 자공이 말을 하는데 어떤 경우 굉장히 많이 적중했다는 거예요. 네, 적중한 것은 다 약간 이치를 헤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리를 궁구히 하고 하늘을 즐긴 것은 아니다. 약간 폄하한 거죠. 예. 아내에 비해서 자공을 약간 폄하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연 다중자는 부자가 일찍 말하되 산은 자공이죠. 산은 불행하게도 말을 하면은 맞는 경우가 있다. 근데 왜 불행이란 말을 썼냐면은 이것이 왜냐면은 자공이 말을 해서 그것이 예언처럼 되어 있는 게 적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로 해서 자공이 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성인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불행이 언이 중에는 원래는 이게 언중으로 돼 있어요. 언중 말이 맞았다. 자공이 어느 나라로 사신에 갔었는데 딱 눈치를 보니까 어느 대부하고 저후가 서로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렇게 그 규를 이렇게 주고 받는 데 있어서 임금이 신하한테 주는데 비굴하게 줬고 신하가 그 규를 받는데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죠. 옛날에는 그걸 옥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걸 받는데 거만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공인 그걸 딱 보고 아 임금과 저 신하는 부득기사
그 올바른 죽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행동을 보고. 왜냐하면 얘를 어긋났으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그 임금은 시해 당해서 죽고 그 신하 또한 남의 손에 의해서 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휴 차공이가 딱 맞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말했는데 맞췄다고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말했는데 적중했다는 소리예요. 불행하게도 말했는데 그 말처럼 적중했다. 그 임금과 신하가 같이 올바른 죽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 예를 들어서 귤을 주고받는데 그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글은 자, 앞에서 이 글에서 앞에 이 글과 예, 여러분 이 글 굉장히 어려운 글이에요. 예. 제일 중요한 글이 뭐냐면은 후세 사람이 불수명이 제일 중요한 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초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초순. 그러니까 초라고는 예. 초순이라는 사람이 초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청나라 때 학자예요. 청대 예, 청대의 학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문대계라는 데에 논어에 여러 사람의 주석이 있는데 다른 거를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초순의 해석이 가장 올바르다고 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순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앞에 안에 이 모야 기서오 누군가 사는 불수명이여 이 화시건이나 억증 누증에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도 여기에 불수명이 빠져 생략돼 있는 거예요. 안에도 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이 뭐냐? 주자는 천명이라 그랬죠? 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명은 그 불수 예. 불수명은 이 명은 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 아, 이게, 그 제가 갑자기 녹을, 아, 우리가 그 벼슬을 할 때 녹봉. 녹. 녹봉에 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벼슬에 나가서 임금한테 받는 월급이에요. 녹봉의 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나갔다는 거예요. 예. 아내 스스로가 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이 녹이란 말 대신 작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 작자. 예. 제가 한문으로는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한글로 쓸게요. 예. 벼슬. 벼슬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기서 주자는 천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수명은 자공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로 녹봉의 명을 받지 못했지만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는 도를 흠모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사 일표음으로서 또 했기 때문에 뒤주에 음식이 자주 비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자공은 벼슬에 나가지는 못해서 벼슬에 나가서 녹봉을 받는 명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재물을 증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 증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헤아려 가지고서 자주자주 재물을 늘리는데 앞으로 어떤 물건이 오를 건지 적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요즘의 말로는 오히려 여러분 아내가 맞습니까? 자공이 맞습니까? 자공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안빈낙도하고 그런 면은 여러분 나라의 기강은 여러분 예,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재물을 자꾸만 천시하기고 무식 중에 이렇게 왜 이렇게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자 당시에는 어떠한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자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관념적인 용어로 이렇게 둔갑을 한 거예요. 마치 벼슬에 나가면 무슨 큰 뭐 잘못입니까? 그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임금이 만나지 못할 경우는 바로 잡고 어쨌든 간에 좋은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아 그게 선비의 길이지. 아 좋은 임금 그게 뭐 수백 년에 일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언제 기다립니까 그거를. 아 그러면 공자는 안 그랬나요 또? 예. 자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알아요. 그리고 자 요 글자의 이 접속사 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저도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해석할 그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말이 너무 길어져요. 예, 다만 여기서 우리가 큰 뜻, 예, 주자처럼 이런 식으로 천명이다. 마치 안빈낙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예,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 여기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불수명이나 기서혼적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의 그 진나라 이전의 글들은 전국까지 이런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글들은 글을 이런 식으로 써요. 예. 그래서 한쪽을 써가지고 그 양쪽의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초순의 그 말이 굉장히 나름대로 예. 예, 초순의 말이 이것은 이 글에 있어서 이것이 축이다. 아내하고 자궁에 있어서 이 불수명이 글의 축이니까 이거를 잘 확인해서 살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